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를 참조하셔서요. 주어진 영역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3부터 G12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랑 같이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 B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 크기가 20입니다. 홈에 글꼴 가셔서 크기를 20으로 선택하시고요. 네, 크기 20.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색 자주입니다. 글꼴 3개 가셔서요. 표준색 안에 밑에 아래쪽에 진한 빨강부터 표시되어 있는 표준색 안에서요. 자주를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B4부터 B6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까지 B10부터 B12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합니다. 세 번째, E4부터 E12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4부터 G11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 또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형식에다가 기존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자 지정 서식은 지우시고요.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넣습니다. 여기까지 넣는 거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넣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지정하고 숫자 뒤에 천원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원을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거나 또는 그냥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셀값이 0일 경우에는 꼭 0이라고 표시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넣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네 번째, D3셀에 제품명을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명자 뒤에서 더블클릭, 한자키 누르시고요. 제품명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품을 먼저 선택하고 변환, 다시 한번 명자를 선택하고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B3부터 H11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신 다음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다섯 문항인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현재 예제에서는 고급 필터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는 거죠. 먼저 조건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명이 영업부입니다. 위쪽에 작성된 데이터들 중에서 부서명 영업부라고 입력된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하시고요. 조건을 입력할 위치는 A16셀입니다. 그 다음 A16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부서명이거나 성별이 남입니다. 성별과 남을 선택하시고 복사, 부서명 옆에다가 컨트롤 V. 현재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조건이 부서명이고 성별이 남입니다. 저희는 부서명이거나 성별이 남이기 때문에 남자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경계라인에서 드래그 하셔갖고요. 예, 아래쪽으로 이동하시고요.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신 다음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A16부터 B18셀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A20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별이 남, 남이 아닌 데이터도 있네요. 여이지만 부서명을 확인하시면 영어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은 입력 5점, 서식 10점, 고급 필터 5점에서 20점의 배점이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이죠. 58은 40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성적에서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에 점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숫자 뒤에 점자를 붙이라고 했고 몇 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D3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문제에서 large, max, small, minor 제시가 되어 있는데 몇 번째 큰 값은 large 함수죠. L이라고 입력하면요. 자동으로 large 함수가 첫 번째 보일 겁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클릭이 안 되네요.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 키보드 탭을 누르시고요. 범위를 마우스로 C3부터 C10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몇 번째요? 세 번째 큰 값입니다. 숫자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탔고요. 그 다음 점자를 붙입니다. M% 10부터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품목명, 수량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품목별 단가표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오고, 단가를 찾아오고요. 그 다음 수량을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먼저, 단가를 구하셔야 하는데요. 단가는 품목 코드 안에서요. 세 번째 있는 영문자 하나를 추출해서 그 값을 아래쪽에 있는 단가표에서 찾아옵니다. 참조하는 단가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을 이용합니다. h를 먼저 입력해 보시면 hlookup이라는 함수가 보이시죠? 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그 다음 키보드 탭을 누릅니다. 그 다음 찾을 값은 품목 코드에 세 번째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하나를 추출하는 함수는 mid 함수입니다. MID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품목 코드에서 F3에서 세 번째 있는 3, 하나를 추출하겠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이제 찾을 값은 mid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심표하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단가표를 범위 정합니다. F10부터 J11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가 찾아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에서 찾아서요.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2라고 넣으시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입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다음 hlookup 가로 닫으신 다음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각각 품목에 대한 단가를 찾아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금액을 구하려면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셔야 되겠죠. I3에 구하셨던 수식 뒤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수량이 있는 H3을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의 전기 사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이 영업용에 해당한 전기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평균을 구하려면 조건에 만족한 평균이니까 D-average 함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equal D A
V-E-R A-V까지만 입력해도 The Average 함수가 보이시죠? 탭키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전체 데이터가 들어간다. A13부터 D22까지 심표. 우리가 구할 데이터는요. 전기요금의 평균입니다. 전기요금이 있는 D13셀 선택하시고요. 심표. 조건은 왼쪽에 작성되어 있는 구분이 영업용이라고 B24부터 B25를 선택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영업용 전기요금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equal 다음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라운드 업이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끝에 가셔서 숫자는 the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심표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1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2, 100의 자리는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학기 국어 성적입니다.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점수 이상,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equal부터 넣죠. J15셀 선택하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표준 편차를 구하셔야 됩니다. STDEV 가로 여시고요. 김정훈에 해당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G15부터 I15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STDEV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전체 데이터 G15부터 I21까지 선택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 표준 편차의 값은 동일합니다.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죠. 키보드 F4를 누르셔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거나 같다면 크거나 같다가 아니네요. 표준 편차보다 크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는 빠져야 됩니다. 크다라고만 비교하시고요. 크다면 표준 편차보다 크면 저희는 평균 점수 한 칸 띄고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한다 라고 공백 처리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가 맞고요. 혹시 교재가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크다라고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헷갈린 거는 문제에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헷갈렸는데요. 이상은 보통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문제에선 크다라고만 제시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오셔서요. 사원 현황입니다. 사원본의 네 번째 자리가 1이면 총무부, 2면 관리부, 3이면 영업부, 4이면 생산부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29셀 선택하시고요. equal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숫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 함수가 필요합니다. MID, 그 다음 사원번호 A29셀에 가서 그 다음 심표 네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 1이라면 저희는 총무부라고 할 거고요. 총무부, 그 다음 2라면 관리부. 계속 큰 따옴표 묶어서 나열하시면 돼요. 3이라면 영업부, 그 다음 4라면 생산부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에서 40점입니다. 배점이 높으니까 좀 연습이 필요하시겠죠?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